안녕하세요. 포머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길제로 레스토 모드의 분해 후 스펙 리뷰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 분해 단면 모습이고요. 압축에는 역시 아무것도 없고 아치 쪽에 토션 넓게 들어가 있고요. 밑에 빨간 부분은 포모션이고요. 뒤쪽에 부스트가 이렇게 네모나게 들어가 있고요. 부스트 알갱이는 울트라 부스트에서 사용하는 큰 알갱이가 아니고 요새 X9000 시리즈에서 사용되는 그 자잘한 알갱이의 부스트가 사용된 것 같습니다. 부스트가 사용된 뒤축 스트로벨 보드를 떼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들어가 있고요. 바깥쪽이 조금 더 넓고 신발 안쪽으로는 조금 적게 사용된 이 포모션 길이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넣은 것 같고요. 스트로벨 보드를 완전히 제거를 해봤는데요. 토션의 모양은 오지대랑 똑같은 게 들어가 있고 압축 같은 경우는 이런 아디플랜 플러스가 빠지고 그냥 이렇게 홈만 파여 있는데요. 재밌는 건 스트로벨 보드를 벗겨보니까 이 위에 길제로 레스토 모드라고 써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에이전트 길인데 공정 단계에서는 그냥 길제로 레스토 모드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리뷰에서 길제로 레스토 모드라고 부르는 게 잘못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디플랜 플러스가 지금도 사용이 되는 스펙인데 그거를 제외하고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미드솔 폼 쿠션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착용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운스 느낌이 날 정도의 좋은 쿠션을 가진 폼을 사용했는데 오늘까지도 이 폼에 대한 정체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알게 되면 꼭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축 부스트 같은 경우는 엄청 잘 느껴진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뭐 아예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도 아니고 적당히 힐 스트라이크 줬을 때 이 부스트 튕겨주는 그 맛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냥 워킹용으로 자연스러운 걸음을 걸을 때는 크게 느끼지 못하는데 조금 뛰거나 아니면 뒤축을 일부러 힐 스트라이크를 주면 느껴지는 부스트였습니다. 공홈 설명에도 부스트 미드솔이라고만 써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길 부스트라고 써 있는데 뭐 이렇게 자랑할 정도의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혀 부분은 오지대와 같은 두 겹 스펀지로 되어 있고요. 힐컵도 높이 올라와 있고 힐패딩도 도톰하게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인솔은 대략 4.5mm 두께의 EVA 인솔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제가 착용 리뷰에서 반 다운하지 마시고 정사이즈 신으시라고 권해드린 부분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이 EVA 인솔은 빼버리시고 조금 좋은 발포 인솔이나 오소라이트 인솔 등으로 교체해서 신으시면 조금 더 풍부한 쿠션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권해드렸고요. 뒤축의 높이는 25mm, 압축의 높이는 14mm로 약 11mm의 옵셋을 가지고 있고요. 뒤축 부스트는 대략 13mm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 실제 길이는 28cm로 길이는 정사이즈로 나왔고요. 압축의 폭은 4.7cm랑 반대쪽도 4.7cm로 9.4cm로 압축의 폭은 조금 넓게 나온 편입니다. 안쪽의 포모션은 아치 쪽하고 발꿈치 쪽에 있는 이 뒤에 부분은 단단한 TPU가 먼저 한 겹 되어 있고 그 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압축 포모션 같은 경우는 발을 이렇게 구부렸을 때 최대한 지면과 닿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반대로 평지가 아닌 비포장도로 울퉁불퉁한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축이 되어서 조금 더 많은 접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 분해 리뷰에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절단해 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단면으로만 봐서는 과연 어떤 기능을 사용할까 그냥 이렇게 폼으로만 독립시켜 놓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지지력을 더해 주기 위해서 이런 연질의 플라스틱이 사용된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와서는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기능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렇게 TPU를 써서 무게를 늘려가면서까지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큰 기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지지력을 위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 위에 폼이 너무 무르면 이 기능이 반감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부스트가 사용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지 때도 이렇게 포모션 부분을 제외하고 아디플랜 플러스가 사용이 되었었는데
딱 이 모양대로 부스트가 사용이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이 남게 됩니다. 압축의 쿠션이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길 부스트라고 부를 정도면 그 정도의 부스트 함유량은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길제로 레스토 모드 가지고 언박싱부터 시작해서 착용 리뷰 또 부네오 스펙 리뷰까지 그 중간에 오지 부네오 스펙 리뷰까지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구매 여부나 신으셨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